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인형극이 열려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중구가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연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인천 중구보건소가 덤벨 체조 교실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보건소가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신나는 아토피 예방 대작전이란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인형극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화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열렸으며 인형극은 물론 동요 레크레이션과 인형 캐릭터들과의 기념 촬영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천 중구보건소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아토피와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을 쉽게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알레르기 질환 예방 어린이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은 인형극을 통해 하루 한 번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고 하루에 3번 보습제를 사용하는 133 법칙을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워갑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시 중구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을 집중 홍보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입니다.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를 겪고 있는 관내 중증장애인은 125명, 3급에 해당되는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으로서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는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 안내를 통해 장애인 연금을 홍보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연금의 수급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 되며 단독가구일 경우 93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148만 8천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 중구보건소가 올해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덤벨 체조교실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보건소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신나는 덤벨 체조교실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중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덤벨 체조교실은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스트레칭부터 체지방을 태우는 근력 강화 운동과 신나는 체력 강화 운동 등이 진행되며 상담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운동요법을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중구보건소는 일주일에 3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꾸준히 참여한다면 체중 감량은 물론 대사증후군 예방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 문화재단이 제3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모순과 미덕을 보여주는 디아스포라들을 만날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신의자 문학평론가 김은주, 정윤수 포스칼럼리스트와 이종찬 퍼실리테이터가 제1호선의 디아스포라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는 6월 28일까지 인천 아트 플랫폼 6기 입주작가의 프리비전이 개최됩니다.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 진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인천 아트 플랫폼 A동과 B동 그리고 H동과 송도 트라이볼에서 마련됩니다. 인천중구청이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중구 관내 주민들과 공무원 등 대상으로 도서기증 운동을 실시합니다. 2000년 이후 출판된 도서류와 기록물, 간행물 등을 기증할 수 있으며 기증된 도서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내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도서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중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월미레일 대통 축하기념 문화축제와 연관해 오는 25일 월미도 앞바다에서 월미 관광특구 불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인천 중구보건소가 관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를 대상으로 개안수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팀 760-6062번을 비롯해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